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하려는 집은 쿠시아 모노가타리입니다. 튀김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집입니다.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등장했던데 일본에서는 유행한 지 꽤 됐습니다. 15,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70분 안에 튀김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곳입니다. 샐러드바라고 해야 하나? 암튼 음식들이 준비된 테이블에 스프, 밥 등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짜잔! 대망의 튀김 재료들입니다.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 고기류와 버섯, 가지, 호박 등 야채, 소세지, 맛살 등 매우 다양한 재료들이 가지런히 꼬치에 끼워져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국인이 많은 편은 아닌데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 있습니다. 각 재료마다 익히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 체크해주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튀겨볼까요? 재료를 하나 집어서 튀김옷을 살짝 입히고 튀김가루를 찍어서 기름통에 퐁당. 참 쉽죠? 디저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. 여기에 음료바를 이용하면 추가 요금을 내고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제가 방문한 곳은 하카타역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.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는 곳이니까 방문하는 곳에 확인해서 한번 꼭 들려보세요.